수년 동안 많은 연구, 심리학의 연구가 기초해진데 가정이 기초해져. 근데 어떤 가정? 사람들이 이끌어진다는 가정이죠. 뭐에 의해서? 단순한 즐거움, 동기를 나누면서 미안하죠. 저급한 동기에 의해서 뭐 하든 공격성과 이기적인 자기 이익과 그리고 추구인데 단순한 즐거움의 추구와 같은 네 아주 저급한 동기 베이스가 형용사로 저급한이라는 뜻이네요. 저급한 동기에서 이끌어진다는 가정이 중요한 거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 가정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심코 디자인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사 연구를 만들게 되죠. 근데 뭐 하는? 그들의 자신의 뭐를?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연구 조사를 디자인한 거죠. 네, 그 결과 인간의 관점, 우리 뭐하는 프리베일 심리학에서 뭐한 프리베일 우세한 인간에 대한 관점은 대대한데 뭐에 대냐면 종에 대한 거죠. 어떤 종? Barely 단신이 유지하는데 뭐냐면 네, 그들의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하는 체크하지 못하는 거죠. 뭐하는? 관리하는데 뭘 사는 걸 어디 사회부에서 사는 걸 관리하는 거죠. 네, 뭐로부터? 동기부여된 사회부로부터 뭐보다는 뭐로부터보다는 진정한 어피니티 다른 사람과 그리고 친밀감과 그리고 또는 진정한 공동체 의식으로부터 네 그렇게 말하는데 네, 이 문장이 좀 어렵다 사실 네 그 결과 인간에 대한 견해 근데 어떤 견해 우세한 어디서 우세한 심리학에서 우세한 견해는 뭐냐면 견해인데 종에 대한 견해죠. 어떤 종? 아니 단지 유지하는데 그들의 공격적인 성향을 내 뭐하는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체크하려고 가까이서 체크하려고 유지하는 종이죠. 그리고 뭐하려고 하는 종이냐면 관리하려고 하는데 소셜 사회적 그룹에서 살려고 관리하는 거죠. 근데 뭐로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동부여된 자기 이익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뭐보다는, 뭐로부터보다는 진정한 친밀감, 다른 사람의 친밀감이나 또는 어떤 공동체 의식으로라기보다는 네, 자기의 그 동기, 자기가 이기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걸 위해서 공격적 성향을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말 어렵고 프로이드와 그 이전에 네, 행동주의자를 이끌어진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믿었죠. 뭐라고 믿었어? 인간이 동기에 부여됐다고 믿었죠. 주로 뭐에 의해서? 이기적인 욕구, 드라이브들에 의해서. 네,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가능한데 단지 뭐함으로써 가능해? 통제를 행함으로써 가능하죠. 그죠? 네, 뭐에? 그런 아까 베이스 형사라고 했죠? 어떤 더 저급한 감정들에 대한 통제를 행함으로써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항상 취약한데 뭐에 취약해? 분출, 뭐에 분출? 폭력과 탐욕과 이기심의 분출에 취약한 거죠. 사실, 근데 어떤 사실? 인간이 실제로 함께 산다는 사실, 사회적 그룹에서 함께 산다는 그 사실이 전통적으로 보여지기를 어떻게 보여지냐면 어떻게 보여죠? 테뉴얼스한 어레인지먼트 미약한 합의라고 보여지죠. 근데 그 합의는 단지 한 발짝만 더 나아가 있는 뭐로부터 나아가 있는 폭력으로부터 한 발짝 정도만 떨어져 있는 미약한 합의라고 여겨지는 거죠. 언제든지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